이번 시간은 6.25 전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학습 목표를 보면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경과 전개 과정을 위주로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그러니까 배경, 전개, 결과.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 학습지 보기 전에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을 먼저 배경을 좀볼 건데, 배경을 국외, 국내로 이렇게 좀 나눠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국외 사정을 볼 거예요. 국외는 일단 북쪽에 있었던,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소련군이 철수를 합니다. 소련군이 철수를 하고, 이때가 이제 대략 48년 2월경이고, 그 다음에 미군도 철수를 합니다. 철수. 미군은 좀 이렇게 늦게 철수를 하죠. 49년 6월달. 그리고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왼쪽에 있었던 중국이 원래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게 내전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중국이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공산화 국가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대략 49년 10월달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쓸 필요 없겠네. 이때 조선의용군이 원래 이렇게 중국당에 있었잖아. 예난 지역, 화베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의용군이, 중국에 있었던 의용군이, 우리는 그 조선, 우리 이렇게 북한의 인민군으로 이렇게 편입되게 됩니다. 대략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마셜 플랜, 그 트루먼 독트린을 얘기했었잖아. 그 마셜의 그 국무장관의 후임, 이제 애치슨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애치슨 라인을 발표를. 그게 50년 1월달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극동, 그 동쪽 끝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뭐 만주, 뭐 일본, 대만 뭐 이렇게 볼것 같, 될것 같아. 그래서 극동 방위선, 자기네가 이제 지키는 선 최대 마지 노선이라고 보면 돼. 요거를 얘기할 때이 대만하고, 지금 대만은 중국에 있었던 국민당이 쫓겨난 거야. 장개석이. 대만하고 한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설에는 무슨 남침 유도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게 HS 라인이야. 이게 HS 라인. 저기 여기 이제 일본이겠지. 일본, 아니, 여기 일본을 지나서 저 보이지? 이게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된 거야. 이게 미국이 이제 보호하는 데거든, 방위하는 곳. 근데 여기 타이완, 대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남침의 빌미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도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국내, 이제 국외를 받고 국내 상황을 볼게요. 국내 상황에서는 좌익들의 활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단 4.3 사건, 이거는 꼭 좌익만 한게 아니지. 이제 친일 경찰들, 이제 정부라고 하긴 그렇고, 이승만 정부가도 이제 또는 좌익들도 제주도민들을 이제 학살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또 여수순천, 여순이라고 할게, 반란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이제 진압하려고 여수에 있었던 군대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던 여수에 있는 군인들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자, 그 여순 반란이고, 요걸 진압하려고 그 우리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이제 48년 12월에 제정됩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뭐 대구 폭동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냥 많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뭐 지리산, 얘네들이 이제 피해 가는 곳이 이제 지리산이었거든. 빨치산 이렇게 얘기하잖아. 프랑스 말인데 이제 파르티산, 편파적인,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6월 공세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승만, 이제 특히 이제 4월 달에 있었던, 4월이래, 49년 있었던 6월 공세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제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 이제 반민특위를 없애려고 말도 안 되는 걸막 만든 거야.
그냥 국회의원들 중에 프락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다음 김구를 이제 6월 달에 49년 6월 26일 날에 안두희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하고 그다음 뭐 국가보안법도 제정하고 했었죠. 그다음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2대 총선이 있어. 총선.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라 그러지. 그냥,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쓸게요. 이승만이 이제 패배하게 돼. 이승만 세력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한 210개 중에 한 30자리 정도밖에 얻지 못해. 그냥 한 5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민주기지론도 얘기하고 스탈린하고 군사 비밀 협정을 맺게 돼. 여기 아까 학습지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그때 그냥 거기다 좀 써주겠습니다. 스탈린하고 군사 비밀 협정을 맺게 되고 또 중국한테도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의용군이 있지. 이거를 이렇게 주게 된 거야. 이제 중국한테도 지원을 요청하니까 뭐 이제 북침을 가장했지.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그리고 이제 전개를 보면 일단 간단하게 하는 거고 메인은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학습지가 이렇게 내용이 좀 많지는 않아서 간략적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여기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50년에 6월 25일 날 남침을 했지. 이거 북침이라고 하면 또막 난리 나지 또. 자, 남침 이제 북한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뺏기게 되죠. 50년 떴을까? 50년 6월 28일. 뺏깁니다. 3일 만에.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서울 점령당하죠. 우리가 점령한 게 아니라 뺏긴 거야. 근데 요때 또 3일간 얘네들이 또 정착을 해. 그러니까 더 나와야 되는, 더 밑으로 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정착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등교 때더 설명을 하고, 요때 이제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때 폭파해서 그 폭파하기 전에 이제 고위 관료들이나 지주 자본가, 뭐 군인 경찰들은 대부분 그 한강을 인도교로 폭파하기 전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걔네들 도강파라 그래. 도강파. 그냥 안 써도 돼요. 도강파. 강을 건넜다라는 거야. 반면에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남아 있었겠지. 잔류파라 그래. 웃긴 사실은 이 서울을 다시 이제 수복을 합니다. 수복하고 이 도강파가 잔류파한테 부역자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도왔다 이거지 인민군을 그렇게 몰아서 또 처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참 웃기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50년 한 6월에서 7월 이렇게 볼게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해서 먼저 쓰겠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냥 집단 학살한 겁니다. 또는 이제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도 학살하는데 요이 보도연맹은 이제 사회주의였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야. 걔네들 관리하는 곳이거든. 근데 걔네들을 그냥 전쟁 나니까 너네 또 바로 인민군으로 안갈 수도 있잖아. 대부분 안갈 거야. 전향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살해버린 게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재소자들, 감옥에 있었던 애들도 학살을 합니다. 재소자들. 그뭐 대전, 뭐 부산, 마산 형무소에 있었던 그 재소자라고 했을 때꼭 진짜 뭐 범법자들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그 정치인들도 있었겠지. 넘어가고요. 7월 1일 날에 이제 이승만은요. 이미 6.25 터지고 이승만은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서 야 서울을 끝까지 나도 지킬 테니까 요런 방송을 합니다. 거짓말을 쳤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이 되면 새벽에 이승만은 이미 부산까지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다르게 볼수 있어. 내가 이제 그 부산에 가면 임시정부 건물이 있어요. 부산에 약간 임시로 썼던 그런 그 정부 일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승만 아저씨를 좋아하는데 이제 한 국가 원수가 없어지면 더 혼란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피치 못하게
도망갔다. 이게 마치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선조랑 똑같은 논리거든. 내가 잡히면은 끝나기 때문에 도망간 거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명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갔다. 이런 논리인데 똑같아요. 이승만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아무튼 도망간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자, 50년 7월 17일. 7월 17일은 이제 제헌절이잖아. 2년 전에 이제 그 헌법을 공포한 날인데, 이때 맥아더에게 쓸까요 그냥 맥아더한테 그 얘가 이제 유엔 총사령관이었거든. 그래서 전시, 전쟁시, 그다음 평상시. 아, 요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 요때 이제 우리나라 군대 작전권을 이양합니다. 이양해, 다 주는 거야. 그 아직도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전시 작전권, 평시 작전권은 이 평시는 돌려받습니다. 95년에 환수를 해와요. 돌려받습니다. 아직 전시 작전권은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50년 8월달 가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돼. 무슨 대부동전투, 외관전투 있는데 밀리게 되고 뭐 어떻게 낙동강 쓸까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고, 여기 부산 임시정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50년 9월 15일, 뭐잘 알지? 9월 15일 하면 그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펼쳐지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파견되고 16개국에서 유엔군 파견. 이때 이제 필리핀도 도와줬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타이, 그다음에 필리핀, 남아공,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서울을 수복하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다음에 서울 수복합니다. 수복이 대략 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대략 요쯤 됐던 것 같아.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한 9월 28일 정도 서울을 수복을 하죠. 그리고 50년 10월 1일도 중요하지. 우리 국군의 날이잖아. 왜 국군의 날이냐면 서울 수복한 게 아니라 38선을 넘어서 그래. 우리 국군이 먼저 밟죠. 국군의 날. 더 진격을 안 하려고 그랬어, 미군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진격을 해버린 거죠, 여기로. 그리고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10월 19일 날 평양 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압록강 연안까지 쭉 26일 날 압록강까지 이제 가죠. 연안까지 가고 11월 20일. 그러니까 이 너무 나간 거야, 요게. 해산진이라는 데까지 가는데 거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짜증나겠지. 거의 이제 중국 국경선까지 오니까 이제 중국이 이걸 못 참고 10월 25일 날에 중공군 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인해 전술이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인구수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5인 1조로 움직이죠. 그 5명 중에 이제 한 명한테만 총을 주고 나머지는 꽹과리나 막북 같은 거를 줘. 그러고 막 개떼로처럼 이제 물려오는 거지. 이때 이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요 사건으로 이 맥아더가 뭐라고 하냐면, 맥아더가 핵폭탄을 주장합니다. 결국에 해임당하거든. 핵폭탄, 뭐 네이팜탄 같은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맥아더가 이제 한국 전쟁의 영웅인가, 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만주에 30에서 50발의 원자탄을, 야, 이게 그 뭐야, 히로시마라든지 나가사키 일본에다 떨어뜨렸던 게그두개 가지고도, 두발 가지고도 어마어마한데, 만주에 30에서 50발 정도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거래, 자기는. 그걸 못한 게 아쉽다는 거지. 뭐, 완전 작살낼라 그랬죠. 그럼 동해에서 서해까지 60에서 1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그 방사성 코발트가 있는데, 그걸 뿌려버리려고 했대. 이건 전쟁 수준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지? 이건, 아무튼 맥아더가 그런 인간입니다. 이쯤 하고, 그다음에 50년 11월 28일 하면은 이제 뭐 계속 후퇴하죠. 후퇴합니다. 후퇴하고, 그다음에 뭐 12월 5일에 유명한 이제 흥남철수가 있게 되죠. 요기를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그게 뭐지? 황정민 나오는 게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 거의 초반부 장면입니다. 흥남철수 장면이고, 51년 1월 4일날 보면 이제 일사후퇴 있죠. 일사후퇴 이제 서울 뺏긴 거야. 서울 뺏긴 거고, 요때 이제 이 일사후퇴 하면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벌어지는데, 국민 방위군이에요. 이제 방위군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국방 그 방위군 이 일사후퇴 시기에 방위군 예산을 이 국민 방위군 간부들이 다 헤쳐먹는 거야. 한 이제 25억 원 정도 됐었거든.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지. 근데 그걸 다 헤쳐먹고 뭐 물자까지도 그냥 부정으로 이제 착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라든지 피복 등 이제 뭐 옷 같은 거 그다음 그런 보급품들이 그 지급이 안 되는 거야. 군인들한테 일사면 1월 4일이면 엄청 추운 겨울이잖아. 근데 그런 걸 지급을 못 받고 가는 길에 한 1,000명 정도가 거리에서 그냥 아사 굶어 죽고 그냥 병 들어서 죽고 병자 발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이 사건으로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장관이 신성모라는 사람인데 아웃됩니다.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명이 돼요. 근데 이기붕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등장해가지고 현대사에서 이승만 정권 시기 때 계속 나오지. 나중에 부통령 하려고 이제 이기붕으로 인해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승만 아웃되고 이기붕 자살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게 국민 방위군 사건입니다. 그 보도연맹 사건하고 같이 참 이게 한국 전쟁 때의 국군의 그런 실수라고 하긴 그렇고 잘못된 행위들이지. 자, 넘어갈게요. 일사후퇴. 그리고 이제 3월 4일날 다시 재탈 아니 3월 4일 3월 14일날 서울을 다시 재탈환합니다. 재탈환하고 자 51년 이제 51년 넘어갔으니까 6월 달에 계속 이제 전선에 고착화. 이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정전회담이 시작이 돼. 그때 이제 소련이 제안합니다. 제안해서 이제 전쟁 끝나자. 그래서 정전회담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해가지고 한 53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53년까지 난항을 겪게 되지. 이걸로 인해서 난항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휴전선 문제. 뭐 남측은 휴전선이라고 그러고 북쪽은 38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고 또는 이제 중립국 문제,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누구로 선정할 거냐 쓸게요. 그냥 감시위원단 선정하는 문제, 선정 문제, 요 문제.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스위스, 스웨덴을 쓰자. 중립국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이제 체코, 폴란드 하자. 막 이게 또 대화가 안 돼. 지지부진해.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회의할 때그 전선 정그 전방이라 그러지 거기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막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그거 관련된 영화가 고지전 있죠. 그 고수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로 교환 방식. 교환 방식. 그래서 북쪽은 자동으로 소환시키자. 이제 북쪽에 있는 국군은 그냥 남쪽으로 보내고 남쪽에 있는 인민군은 그냥 북쪽으로 보내고라고 했는데 남쪽에서는 입장이 아니다. 자유에 맡기자 걔네. 소환이 아니고 송환이야. 자유에 맡기자. 얘네들이 의사에 맡기자. 가고 싶은 애는 가고 말고 뭐 이거죠. 이것도 이제 또 계속 얘기가 안 돼. 이러다가 이승만이 사실은 또 휴전을 반대해. 이승만이 휴전 반대합니다. 이 기회에 북진 통일을 하려고 한 거지. 이 기회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얘도 그 누구야? 맥아더처럼 핵폭탄 주장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핵폭탄을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때 영국이 이제 뭐 저지를 하죠. 이렇게 못하게. 이제 이승만 또 짜증 나니까 자기 말안 들어주니까 반공 포로를 그냥 석방해 버립니다. 53년 6월 18일이야. 그 방공포로가 어디 있었냐면 거제도에 있었거든.
한번 꼭 가보세요. 되게 잘 해놨어요, 거긴. 근데 너무 멀죠. 아무튼 요런 이제 사건들이 좀 있고, 그러다가 드디어 53년 7월 27일, 이때까지 계속 고지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정전 협정을 하게 되죠. 정전 협정. 원래 글씨를 이 정도로 못 쓰진 않는데, 아이패드가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게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북한, 요렇게 참여합니다, 여기. 아, 근데 여기 실제적으로 누가 참여해야 돼? 남한이 해야 되잖아. 근데 남한은 참여를 안 합니다. 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참하게 됩니다. 반대했거든요. 그냥 끝까지 휴전을 반대하고 싸우려고 그랬어. 요걸 할때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해 준게 있어, 미국이. 이때 한미 상위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맺어라, 맺어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저기 한미 한국하고 미국 상호 방위 조약 이제 이거 맺게 되죠. 53년 10월에. 내용은 그냥 두개 사단, 이제 미국의 두개 사단을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 좀 놔둬주고, 그다음에 전쟁시에 자동으로 그냥 개입해주고, 전토 기지 사항 뭐 이런 기지 조항을 이제 는 거죠. 걔네가 마음대로 토지를 쓸수 있게 한 거예요. 부속 조약으로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이렇게 그냥 쓸 부속으로 소파가 있다. 그다음에 경제도 약속을 하죠. 경제 지원, 경제 원조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원조해 주겠다. 요때 이제 300 산업이 이루어지거든. 300 산업. 이제 세 가지 하얀색. 300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좀 이것 때문에 좀 기형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그러니까 소비재 생산을 위주로 가버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 왜냐. 계속 원조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게 유상으로 바뀌어요. 이게. 나중에 58년도 때.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어지겠지. 왜냐면 계속 공짜로 쓰던 거를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산업은 기반이 없는데, 뭐 설탕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뭐 메리아스들 있잖아. 뭐 아무튼 300산업이라고 해서 재분, 재당, 면 방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생산 라인, 그런 공장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유상으로 바꿔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증강시켜주겠다, 한국군. 네, 한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과정 같은 경우는 결과는 그냥 학습지로 이제 가름할 텐데, 뭐 뻔하지. 전쟁 나면 사람 인명 손실되고 시설 파괴되고 이산가족 생기고 전쟁구가 생기고 분단이 이제 고착화되고 그러면서 이념 문제들 생기고, 그렇죠? 이제 요 정도 이런 건데, 이건 학습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 뭐 배경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블랭크를 또 채워야 되겠죠? 봅시다. 6.25전쟁의 배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 뭐가 들어가, 보니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이걸 냉전 체제라 그래. 콜드워라 그러죠. 냉전 체제. 자, 미군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이제 소련은 48, 49년도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38도선 부근에서 수시로, 6.25전쟁이 나기 전에 수시로 무력 충돌을 합니다. 근데 와, 웃긴 게 설명을 안 했는데, 6.25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가 왜또 밀렸냐면, 물론 이제 무기도 완전 열세였어. 뭐 탱크 한대 없고 막 이랬단 말이야. 뭐 북한은 되게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소련의 원조를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 한국 군인들이 다 휴가 간 상황이야, 또. 이승만이 또다그 휴가를 보내줬었거든요. 뭐 그랬던 상황입니다. 자, 남한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조금 확대할까? 자,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경제 개념입니다. 경제 개념.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잖아. 그럼 이제 이건 이제 경제 개념이고, 정치 개념으로는 여기다 쓸게. 그럼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 그치?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지, 독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북한의 명칭을 보면 좋은 말다 갖다 썼다 그랬잖아. 조선 민주주의. 민주주의 아닌데, 인민공화국. 좋은 말은 다 썼습니다. 국민보다도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인민이야. 국민은 국가가 위야. 국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더 위에 있습니다, 사람보다. 인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사람보다 밑에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야. 자, 북한이 소련과 뭐 군사 비밀 협정을 맺는다 그랬지. 50년에 군사 비밀 협정. 군사력을 키워 무력 통일을 준비했고 중국도 원조를 약속했다. 뭐, 자,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 타이완을 제외한 거 에치슨 라인. 에치슨 라인. 내일 발표하죠. 에치슨은 마셜의 후임입니다. 국무장관이고. 자, 네,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그린 지도를 보면 막 처음에 밀렸지, 이렇게 막 밀려, 여기 낙동강까지 이렇게 막 밀리는 거야. 밀리고 이제 9월 15일 날에 이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지. 근데 그 여기 이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북한군이 여기다가 다그 군대를 배치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이쪽에다가 이쪽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지. 이거에 관련된 영화가 포화 속으로 뭔가 있을 거야.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여기로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를 흔드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집중이 될때 여기 뒤통수를 친 거죠. 그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에서 51년 1월 달 보면 일사후퇴 있죠? 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흥남 밀리고 서울 1월 4일날 뺏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사후퇴 이후에는 여기서 고착화되는 거지. 여기에 관련된 영화는 국제시장. 그리고 여기 관련된 영화가 고지전. 이렇게 보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6.25 전쟁의 전체 관련 영화가 태극기 날리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자, 보자. 처음에 시작 볼게요. 북한군에 남침이 있었죠? 남침이지? 남침이 아니고. 남침.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합니다. 6월 28일 날에. 이승만 아저씨는 대전에 있었죠. 한강 인도기로 폭파해버렸고, 새벽 2시에.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죠. 유엔군 참전하고, 그다음에 또 낙동강까지 우리가 밀리게 되죠. 낙동강 전선. 여기까지 밀리는데 8월 달입니다. 얼마 안 돼요. 한두달 정도.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에 맥아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죠. 서울 수복하고 38도선을 넘었다. 10월 5일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그 계속 가는 거야. 해산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짜증나? 중국이 짜증나.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중공군이라고 해도 되고, 중국군이라고 해도 되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쫙쫙 밀리죠. 일사후퇴. 51년 일사후퇴. 하고, 이제 정전협정을 하자, 정전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소련이 제안을 했지만, 계속 휴전선 문제라든지, 중립국 감시위원단 선정 문제라든지, 포로교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지부진 하다가, 이게 53년 7월 27일 날에 가서야 정전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겠죠. 많은 군인하고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고, 전쟁 부하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들이 많아졌겠죠. 그다음 물적 피해는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됐고, 주택, 건물,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정신적 피해로는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엄청나게 심화됐겠죠. 그냥 서로 적대 감정이 높아졌겠지. 요게 이제 또그 블랙홀 같아, 블랙홀. 이게 블랙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싫어하진 않았었어, 사회주의자들을. 근데 이때부터는 더이 이념을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남북 간 이제 분단이 굳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서로의 그 체제, 서로의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한에서는 이제 계속 요구하면 이제 만능키였어. 표를 얻는데 만능키. 이게 뭐냐면 반공. 공산당에 반대한다. 이거죠. 공산국가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이승만 정부 이제 정권 연장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써있네요. 김일성 독재체제. 아,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아, 이때 또 미국의 경제 원조가 있었잖아. 그치? 미국의 경제 원조. 처음에 무상으로 해줬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게 우리나라의 300산업. 세 가지, 하얀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밀, 설탕, 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사명입니다. 설탕은 CJ, 제일제당 있죠. 제일제당, CJ, 삼성, 이렇게 보면 제일 모직이고, 이건 또, 이것도.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겁나 커지게 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50년 8월 10일 날 목요일 쾌청, 소년병 이후근의 일기입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료죠? 일기죠?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쵸.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굉장히 막 엄청난 혼란스럽겠지. 그치?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